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록이 왕성한 오늘 같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면서 이 대구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학의 그런 왕성함과 그 문학의 수준이 어찌나 높은 지역이라는 걸 익히 제가 공부할 때부터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구문학관에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게 또 호흡 서로 호흡할 수 있게끔 요즘 너무 과잉 정보와 문학이 무슨 의미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비비 꼬여가지고 문학마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문학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뭔가 시대에 약간 뒤진 것 같은 열등감마저 더 씌우는 이런 행패를 부리는 문학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은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통 또 편한 어떤 문학이 어떤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문학 원래의 그 본질적 기능으로 스밀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많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저도 편하게 왔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제가 그 제 고향 아주 고향에서 이제 뭐 쬐끔한 모임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제 고향역에 그러니까 무인역이에요. 역장도 없고 역원도 없고 하루에 무궁화호가 한 번 쓰는 그렇게 쬐끄만 역인데 이제 거기에 시비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훌륭한 시인이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비의 제목이 명봉역이라는 시비예요. 그래서 그 명봉역, 그러니까 새가 봉황새가 우는 역이에요. 명봉. 그래서 그 제목의 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게 하나 서 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 있는데 제 시비가 어디에 쓴다든가 또 문학관이 어디가 쓴다든가 하는 걸 제일 속으로 좀 혐오하고 피하고 경멸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또 쓰니까요. 처음에는 아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슬며시 속에 있는 뭐랄까 이 속물이랄까 뭐 이런 모른 그냥 몇 번 한참 이렇게 괜찮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죽은 뒤에 뭐 혹시 남으면 해주시고 어쩌고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슬며시 이제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전국에는 그 역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 역에 그 시비를 보러 오는 것은 뭐 나비 한 마리 나올까? 잠자리 한 마리 나올까? 완전히 그 조그만 마을에 그거 하나 서 있어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냥 고향을 위해서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나 그게 서 있는데 지난 지 한 열흘 전에 거기에 그 역에 일본 시대부터 심어놓은 벚꽃들이 지금은 고목이 되어서 굉장히 늙은 고목인데 그 벚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그 벚꽃 아래에서 고향의 시인들하고 몇몇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거길 갔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고 첫 서두를 여는 이유는 가서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갔는데 아무래도 한마디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경상도에서 또 제주도에서 순천에서 뭐 등등 상당히 많은 문학 동호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려니까 제가 나갔는데 이제 그 지점이 제 아킬레스건이에요. 뭐냐면 고향 조그만 고향역.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지? 혹시 울기라도 한다면 제가 잘 울보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강의 중에도 이제 눈물이 푹 터져가지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아무개 보재기 가져가려고 뒤집어쓰고 나오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좀 눈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고향에 가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다들
떠나가시고 모두가 무덤이 되어서 그 주변에다 묻혀있는 무덤만이 있는 게 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목 하나하나, 그 산골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에 숱한 이야기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이야기는 있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산이 되어 있고 그 어렸을 때 맨날 나만 보면 손을 붙들던 그 쭈그렁 손을 가지시던 할머니는 언제 이미 이제 흙이 되었겠죠? 그 골목에 계시고 또 약간 내가 서울로 오니까 부러워서 늘 멀리 기차역에서 쳐다봤던 어떤 그 가난한 내 동창생도 이미 자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골목에 묻혔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이 가득 찬 그 이 녹음이 짙은 이 계절, 이것이 이게 너무 가슴에 몰아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문학적으로 멋있게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저는 준비도 없이 나가가지고 제가 11살 때 여기라는 건 쬐끔해요. 단칸이에요. 그리고 문은 요만한데 그때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아도 거의 그런 초라한 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 문으로 나간 11살의 소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녀가 저 문을 통해서 나갔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몸이 여기 돌아와 있지만 다시는 한 번 나간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때가 묻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떤 분은 경험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출세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때 묻은 그 아이가 저 문을 통해서 이 고향을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러면 그 얘기까지만 하고 저는 서울에 와서 어느 소설 쓰는 친구에게 내가 이번에 가서 갑자기 말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고향은 내게 무엇이었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아주 순수한 소녀, 처음 그렇게 열망과 꿈과 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회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 소녀가 두고 간 그 고향은 그러면 순수의 지역이었나? 지금 저는 그리움의 곳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본고장이고 샘물 같고 그런 데죠. 분명히 관념적으로는.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자살한 친구도 있고 둘이 뭐 우물에서 어떻게 돼갖고 도망간 것도 있고 누구는 사기를 쳐서 어떻게 된 것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작은 마을들, 저 작은 계곡에 그 쌓였던 숱한 이야기들, 비극들, 그리고 원시라는 것이 또 뭔가, 농사일이라는 건 반드시 순결하고 순수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농부야말로 굉장히 비겁한, 왜냐하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에 빌고 또 지주한테 빌고 뭐 농약 뿌리면서 벌레들한테까지 심지어 아첨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농민의 그 구조 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복잡함, 이제 그 두고 온 고향과 그 미움과 혐오와 저주와 사랑과 이런 그 두고 온 고향에 얽힌 숱한 얘기와 제가 저 쬐끄만 문을 떠나서 이제 도회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게 4학년을 마치고 5학년 초였거든요. 그게 제가 47년생이니까 그때 한국 여성은요 거의 이 국민학교를 졸업시키면 그거는 최고로 부모님이 그 굉장한 큰 교육을 시켜주신 거고 도회에서 몇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 시골에서는 중학교를 간 딸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 딸들이 가서 하는 거라는 건 그대로 그냥 거의 자라가지고 국민학교 한 3학년이나 해서 한글이나 깨치고 자라서 그냥 한 번 보지도 못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거나 그지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떻게 되게 좀 나간 거는 방직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식모를 하거나 버스 차장이 되거나 이것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6.25가 50년대 벌어지고 제가 47년 그러니까 45년이 해방입니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딸들의 세계라는 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가 조금 토지를 좀 가지고 계시는 딸로 태어나서 그 이제 학교를 위해서 이제 유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1살에 국민학교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에 광주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그것들은 오빠들이 가는 코스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시골에서 어떻게든지 유학도 시키고 보내지만 1950년대에 그런 일이라는 건 아마 전 군에서 하나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느 수필에도 쓰질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오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좀 쓰겠다 싶어요. 광주에 왜 갔는데 광주는 지금은 이제 이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주, 대구 이러면 저는 경상도 남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남자가 그 크게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 이렇게 썸 탈 때 보면 반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가 좋으면서도 시끄럽소 마마 이러는데 너무 웃겨서 뭐 아이고 막 이러고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고 할 때도 내가 백화점에 어느 파리에서 어떤 의사가 나중에 됐던 그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아우 저기 죄송하지만 저 이거 잠깐 조금 길게 보고 갈게요. 아따마 여자들은 뭐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상도 사나이의 반어법인데 꽤나 그 뭐랄까 그 남성을 느끼게 한달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디 옛날에 제가 뭐 이문열 씨랑 몇몇 있는 자리에서 했다가 옆에 다른 어떤 호남 출신의 시인이 그러면요 우리는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야 이게 위기다 싶어서 있다가 육친을 느낍니다. 그래갖고 휴하고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얘기가 사실 민감한 얘기면서도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상하게 우리는 그 고향 혹은 어느 도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삶이 그 처음에 제가 유학을 가고 11살 그때는 군인에 가 있던 공군 오빠가 사천 비행장에 근무해서 사천이라는 곳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생각이었지 그게 무슨 어떤 그런 건 몰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에 갔는데 그 광주에 가서 첫 번째 친척집에 이제 되게 있어요 그땐. 근데 그 친척집이 굉장히 그 권력이 있던 집이에요. 어떤 경찰 간부인데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집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우리가 뭐 조금 토지가 있으니까 밥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요 옆방에서 그 부부가 애들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유성기를 틀어놓고 댄스를 했어요. 부부끼리. 그래서 문구멍으로 막 아들들이 보는데 저도 이렇게 보는데 아 부부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부인은 흰 장갑을 꼈어요. 그 밤에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저 부부들은 정말 맨날 퉁이 나주고 뭐 고된 노역을 하고 있고 이런데 아 이런 부부도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모던한 그런 걸 봤는데 그 집서는 이제 저를 너무 이제 잘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쯤 있는데 그 집에 그분의 동생이 양화점을 했어요. 옆에서 구두 가게를 했는데 거기서 형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애를 얻고 왔어요. 근데 애가 너무 나도 귀여워하던 애인데 그래서 걔를 보면 너무 귀엽고 힘이 없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별사탕 같은 애다 어린 기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애인데 그 애가 축 처져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얼른 그 침대에다 잠깐 얹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해갖고 애를 끌고 집에 잠깐 뒀다고 조금 그 부근에서 갔는데 그 잠깐 누인 자리가 제가 제 침대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 침대지만 이제 너는 이걸 쓰렴 해서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한 잠 못 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아이는 금방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별사탕 같은 애가 죽어버린 그 침대에서 밤새도록 오돌오돌 거리면서 그게 제가 그 객지에 나와서 겪었던 첫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왜 우리가 작가들이 객지에 나와서 이제 겪는 경험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가난이에요. 뭐 집에서 부모님이 쌀 팔고 뭐 고구마 팔아서 보낸 그걸 가지고 왔는데 어쩌고 가난과 부딪히는 얘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안 썼냐면 너무 아름답기도 해요. 이게 참 이 어린 죽음을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침대를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금방 다른 친척 집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아마 딴 걸 댔겠죠. 그래서 다른 친척 집에 갔는데 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그 집에는 남편이 약간 조현병을 앓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전부 식구들이 흰 배옷을 입고 제를 지내요. 아침 내 울고. 그러니까 마루에다가 그걸 펴놓고 고인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제 또래 아이들도 이제 그댁도 이제 친척 지간인데 그래서 그 의무를 하고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문학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 어린 11살이 견디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따뜻하고 막 저를 너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견디다가 이제 어느 또 이제 권력을 누리는 또 다른 친척 집에 갔어요. 왜 그렇게 좀 괜찮은 집만 갔냐면 그 농가에서 올라온 친척을 그래도 먹일만한 물론 우리가 다 돈은 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바닥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4.19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 우리 대통령처럼 검사 유명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영전이 돼서 올라오는 바람에 저는 이제 광주에 그래서 3년을 광주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 모든 인생의 죽음을 다 본 것 아예 너무나 별처럼 예쁜 아이의 죽음, 그다음에 또 그 황당하게 떠나버린 그 가장의 죽음 아래 남은 식구들의 그런 비통, 그다음에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막 비행기를 타고 영전하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아이고 아이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이게 뭐 학교가 뭐간데 뭐 이러셨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타지에서 겪었던 내 생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 이거는 부모님하고도 서로 나눠지지가 못해요. 내 여기 가슴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 광주로 전학하기 직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뭐 8일장을 치르면서 근데 지금 보면 할머니가 그때 80이 넘으셨고 근데 대개 그렇게 한 장례가 일어나면 식구 온 동네 사람한테 단백질을 나누는 거였다는 분석을 제가 봤는데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아서 다 나눠 먹고 같이 울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장례는 그때 저는 이제 곡비 같은 존재 그때 곡비다 해서 누구를 불러온 건 아니지만 너무 여드레 동안 울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건 고모, 이모, 어머니들이 다 쪽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헤쳤거든요. 정말 그 물귀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아주 끔찍하게 남아있고 할머니의 상현은 그때 아무래도 좀 돈이 있던 집이라서 그런지 유리로 다 박혀있었는데 그 유리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들이 막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속에 할머니가 가서 내가 시인은 곡비다 시대의 슬픔을 가장 슬픈 사람의 가슴을 혹은 시대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곡비 이것이 시인의 존재다라고 했더니 어떤 지금 어떤 시인이 그거를 자기 것인 양 따가지고 광고에다 시인은 곡비하고 계속 요새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거는 물론 저 혼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은 막 그런 것도 날름날름 갖다 버리고 뻔뻔 시대니까 뻔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떨 땐 괘씸하고 그 다음에 어느 뭐 창작교실에도 보면 제가 문학이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세련된 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문학의 구조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대로 갖다 탁 창작교실에 붙였더라. 그래서 속으로 좀 혐의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속으로 아 그래 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약간 이제 지금 살짝 옆으로 얘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11살에서 이제 13살, 14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이제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저희 오빠가 이제 그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 미국 유학생이라는 게 아마 전국에 3명인가 4명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령 선생 동기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온 해하고 제가 그 비슷비슷해서 이제 서울로 일단 전부 가족은 좀 흩어지지 않게 뭉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4살에 맞은 또 하나의 죽음.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나의 삶, 나의 문화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우리 집 큰 마당에 감나무를 돌아갈 때 난 이게 인생이 뭐냐 어린 나이에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문학의 테마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인간이 주인공이잖아요. 문학은 문학의 주제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가 문학의 큰 테마잖아요. 그리고 그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모든 것 중에 인간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은 뭐 슬픔이고 비통이고 뭐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것은 바로 문학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이것이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 나는 어떻게 됐느냐.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 되거든요. 5.16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어저께까지 4.19 때 뭐 막 난리를 치던 그 4.19가 지나고 5.16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계속 방공 뭐 저 국민교육 현장을 외고요. 새마을이 벌어져서 뭐 하면 된다. 뭐 잘 살아보재.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이 뭐 영어로 하면 무슨 근사한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군인 사고 그런 군인적 사고에 길들여 가는 거죠. 우리 언어들도 어쩌는 수 없이 그 속에 문학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고향의 문을 나올 때 한마디를 뺐는데 그건 뭐냐면 자, 저 고향의 문을 11살 먹은 애가 더구나 여자아이가 저걸 나가서 얼마나 위험한 데 던져졌습니까? 어느 길 하나가 아는 길도 없고 위험한 데 던져졌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는요. 제가 고향에 못 돌아온다. 고향이 원시적이고 너무 전통에 길드는 습지여서가 아니고 왜 못 돌아오냐. 그 아이는 영원한 떠돌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어디도 나의 고향은 없는 것이고 어디도 안착지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예, 떠도는 말하자면 뭐 영어로 하면 노매드, 집시 뭐 무슨 그런 단어들 최근에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떠돌이의 혼. 그래서 못 돌아왔는데 이 떠돌이야말로 사실은 시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 떠돌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시에다 목숨을 걸다니 이렇게 위험한 짓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나가서 그래도 뭔가 좀 약사가 된다던가 그래도 교사가 밥벌이를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문학소녀가 되어서 그 많은 죽음과 그 많은 어떤 그 비극적 감수성 때문에 시에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역에 내가 서 있으니까 그 고향 분들은 아, 저 집 참 따님은 참 출세 부렸다 아따매 뭐 이러고 막 이제 바람이 부니까요 막 이 저
벚꽃이 확 피어요. 그래서 또 저는 약간 멋있게 자 말을 중단하고 실은 또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어떤 얘기보다 이 바람에 이렇게 남분분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꽃잎보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좀 즐깁시다 라고 막 꽃잎이 날리는 것도 같이 서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야 어쩌면 저렇게 저런 딸이 되어서 저런 여성이 되어서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제 가면 가면도 제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고 그 많은 제가 그 작은 문을 뛰쳐나와서 시에다 목숨을 거는 그렇게 위험한 목숨을 걸었으면 누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제가 연애할까 봐 뭐 문학하는 여자들은 정조관념이 없다 그러면서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 먹고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농담하고 응? 그런 것들이 내가 아는 그 문학하는 여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오빠를 원망하는 게 뭐 스캔들이 없어서 그거는 뭐 그 제 열등감이에요. 스캔들이 크게 못난 게 그렇다고 뭐 오빠가 그렇게 막는다 해서 뭐 굳이 또 뭐 저는 내일 정숙 한척하지만 또 그거인지는 건 또 모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버지 대신 저를 보호했던 오빠들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말하자면 문학을 시시하게 하지 말고 본질을 하라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이거는 좋은 영향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과연 그래서 내가 시인으로서 그 뭐 사회적 윤리로서 이렇게 이혼도 안 하고 뭐 정직도 뭐 이렇게 하고 이 스캔들도 없고 뭐 새끼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이 나의 어떤 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정신성과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닌 어떤 부차적인 골격이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해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을 벗어난 그 작은 소녀가 이제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10대에서 이제 사춘기에서 20대까지를 이제 서울에서 보내게 되는데 다행히 제가 그 진학한 학교는요 굉장히 문학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혜석이라는 여성과 노천명이라는 나혜석과 노천명의 모교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자극이 있었는데 또 한편은 교장 선생님은 여성 교육자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오빠하고 똑같았어요. 나혜석이나 노천명의 남자 관계를 봐라. 문학은 안 돼. 이러면서. 또 일부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느 대학에 이화여대 101장에 제가 출전을 하게 돼요. 고3 언니들만 나가는 거에 너는 저 어디 시골서 온 애인데 그래도 너도 한번 해보렴.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그 학교에 입학한 소감을 썼는데 제가 잘 썼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숙제로 시 한 편 써내기 이런 숙제가 있는데 써낸 걸 보고 국어 선생님이 아무개 오너라 그래서 갔더니 너는 이번에 콩쿠르에 나가야 한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콩쿠르의 101장 제목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써내는데 제가 최우수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한 20개쯤 장원을 하고 뭐 아니 뭐 가작도 하고 장려상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을 타고요. 그 당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오락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국에 이제 문학 소녀로 이름이 좀 난 거지요. 그래서 대학도 그냥 뭐 어느 대학에서는 4년 장학이다. 이 대학은 뭐 1년 장학이다. 프리패스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장 뭐 좋아하는 시인이 계시는 학교에 또 막 강력히 원하니까 뭐 어떻게 못 이긴 척 아까 시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또 떠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운명이 저를 사춘기를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서울에 떠올려져서 그런 그 위험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을 잘 견딜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문학이 나를 너무 많이 좀 오히려 사랑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10대에서 20대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등단도 했어요. 등단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등단이야 끝까지 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엄청난 징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감히 징구렁이라고 얘기해서 놀라시겠지만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결혼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신설교 국어교사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신설교의 교사가 돼서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 어디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큰 정원을 가진 저하고 너무나 나이나 뭐 이런 게 똑같고 이제 어느 그 여자 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온 뭐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 여성이 똑같은 데 살고 있는데 그 댁은 유리 성면 제작하는 그 공장을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참 이쁘고 잘 키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에 출근하라고 정신이 없는 데다 대고 또 시를 써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사는 게 저녁에 집에 오면 스타킹이 번번이 많이 찢겨 있고 뭐 그런 말하자면 너무 힘들다 이거는 너무 흔한 표현이고 견딜 수 없는 삶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근데 그 노동의 과중함이라는 것이 지금은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한 일상 그리고 그 당시 여성이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행운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그거는 호강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제일 또 여성 차별이 없는 그 전에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 잡지 200대 1을 물리치고 들어갔거든요. 강은교 시인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냥 결혼한다고 쫓겨났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한 토막이 있는데 그거 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데 그 옆집에 있는 그 여성은 너무 우아한 삶이에요. 제 동갑이고 애들도 비슷한데. 근데 얘기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 이 얘기도 내가 갖다 쓰진 않았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은 얘기예요. 난요. 데이트 나가갖고 짜장면 시켜주는 남자는 그날로 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똘똘한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결혼 이외에는 제 너는 동생도 많고 집이 어렵고 제가 간호원을 해야만이 아이들도 거두고 그러는데 이걸 벗어날 방식은 결혼밖에 없는데 너무 가난한 남자가 와서 결혼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근데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 입이 뭐 묻을까만 내나 걱정했거든요. 혹시 그 지금도 그래. 혹시 저 남성에게 내가 좀 믿게 보일까 봐. 그래서 야 이거구나. 삶의 비결이 짜장면 한 그릇에도 이 뷰티만 생각하네. 아 이거 묻으면 안 되지. 얼굴이 밉겠지. 흉하겠지. 이 생각만 하니 이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에서 이게 소득을 보고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읽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팔자가 하여튼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아, 한풀 꺾었구나. 그리고 저랑 같은 학교에 굉장히 이쁘게 생긴 제 고등학교 동창이 무용 선생님이었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시집을 가는데 나는 막 너무 가난해갖고 정신을 못 잡아. 막 이제 전셋집 뭐 이렇게 이사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너무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남자가 약을 하다가 눈이 약간 이렇게 돼서 눈이 조금 그래. 그래서 근데 나보고 명언 아 어쩜 그렇게 똑똑하죠? 아,
사랑은 하룻밤에 만들 수 있지만 20억이라는 돈은 하룻밤에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때 20억인지 2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와, 두 손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저기 졸업하기 전에 등단했죠. 그죠? 대학교 4학년에 등단했으니까. 말하자면 대학 시절에도 스카웃된 학생으로 한국 최고의 시인의 총회를 받으면서 맨날 어느 잡지 같은 데 소개될 때는 각광받는 신예 시인 뭐 이래갖고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짜장면 묻으면 짜장면 얻어먹는 것만 해도 너무 장한데 혹시 근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곁에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건 내가 모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아 무척 좀 인생과 뭐 뭐를 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른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세상에 인간 속에 그 많은 적의와 악의가 들어있다는 거, 화살이 들어있다는 것도 살면 살수록 인간은 너무 좋은 거야. 최후의 사랑이라 성경에도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어쩌면 인간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이래갖고 문학을 한다고 했나? 모른다. 모른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 이거에 모른다. 이것이 내 전부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완성이 없어요. 저는 비교적 어느 자리에 좀 내가 하던 거 좋아요. 짜장면 다 좋고 하룻밤에 뭐 사랑을 안 만들어도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5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 딴에는 그 와중에 그랬으면 뭘 요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그렇다고 시가 위대하다? 시는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는 위대한 거야. 시는 어쩌고 이런 사기치는 것 믿지 마세요. 시인의 정신이었다고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무슨 시인이 그렇게 시가 시 쓰던 손으로 똥 닦습니다. 좀 팩트를 본질을 볼 필요 없어. 시가 시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장르가 위대하기는 해요. 그건 확실하지만 그 시는 위대할 뿐이지 그 무슨 그것을 시를 내가 쓴다는 사실만으로 하루아침에 뭐가 위대해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50년 동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뭐지? 이거는 이겁니다. 시의 키는 등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등산은 에베레스트 6천 몇백 킬로미터 미친 듯이 올라가갖고 만세 대한민국 왔노라 보았노라 하고 깃발 올리잖아요. 그럼 KBS가 와 오늘 뭐 무슨 봉에 네팔에 뭐 어쩌고. 신은요 올라가면 그 산의 키가 커버려요 지가. 그럼 또 올라가야 돼. 영원한 등정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에다가 인생을 그 구멍으로 나온 쬐끄만 소녀가 걸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참 이게 기적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면 잔디 깔린 그 이쁜 집에 짜장면 사주지 않고 막 함박스텍 사주고 그런 비싼 와인을 같이 곁들인 그러면 다시 그리 갈래? 물론 안 가지요. 못 가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길이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길을 잃었고 나는 떠돌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무릉도원은 길을 잃은 자가 찾는 곳이에요. 길을 알고 가는 자는 무릉도원에 이르지 못해요. 영원한 길을 잃어버린 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미완성이고 올라가면 또 키가 자라고 이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도정 이것이 인생이고 또 예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시집에 이제 저는 오늘 마침 때 제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그 디자이너 와인가 뭐 이런 시를 하나 거기다 썼는데 그게 제 실온이에요. 말하자면 옷을 다 이 패턴에 맞게 그 해놓고 그 와이라는 디자이너가 실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 시인, 일본 디자이너예요. 그렇다고 뭐 요즘 그 김건희 여사 갔을 때 안도 다다오가 그 선물한 그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름 많이 한 거 있죠? 그건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예술가적인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디자이너는 옷을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 사람의 몸 체격에 이 옷이 좋아. 다 해놓고 가위로 들고 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도 구멍을 내고 제가 오늘 그 옷을 입었는데 저는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든 거 언밸런스고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작품이 제품이 완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분이 뭐 그 사람 갑자기 선전을 하게 됐는데 그 옷보다는 그 여러분 혹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지금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어디 많이 나와요. 쿠바의 포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어느 쬐끄만 클럽에서 노래하는 쿠바의 밴드예요. 그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인데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한 것이 빔 벤더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거든요. 다큐로서는 또 세계 최고죠. 그래서 그 빔 벤더스가 만든 다큐의 바로 이 디자이너 도시와 옷과 명상 뭐 이런 제목의 그것이 뽕피드 센터에 돈을 받아서 만든 그런 정도의 아티스트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지향하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가장 완미한 것, 가장 좋은 그 한 글자 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시를 다 써놓고요. 손가락으로 막 대면서 지우거든요. 그래서 조사 하나라도 군더더기 있으면 빼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완성과 길잃음, 영원한 방랑, 영원한 유랑, 방랑보다 유랑이 좋겠죠? 그 영원한 유랑과 그 목적 하여튼 떠돌고 유랑하고 미완성이고 거기를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하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나. 집시, 이 노마드, 디아스포라 이런 말이 요즘 문학의 테마로 많이 좀 이렇게 논의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집시가 저는 좋아, 저는 집시의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시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 파리 같은 데서 집시한테 털리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래서 이 집시가 뭐냐, 집시의 사전에는, 집시 언어에는 소유라는 말이 없대요. 소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유한다는 거, 이거는 좋죠. 소유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소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뭐 법정 스님도 거기에 대한 해설을 많이 붙이셨지만 어쨌든 인간이 목숨을 갖고 살면서 무소유는 있을 수는 없죠. 뭐 법정 스님 이론도 아니고 그분도 뭐 불필요한 걸 안 갖는 거 뭐 이렇게 non possession이라는 유명한 얘기 맨날 하셨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유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그러나 진정 정신으로 나만이 갖는 소유가 뭔가, 내가 유일하게 갖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등용문이라는 말을 하잖아. 용이 이제 신춘문예 같은 게 이렇게 당선되면 등용문을 통과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등용문은 그 중국의 유명한 강에 잉어가 튀는데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폭포를 튀어서 위에 올라가는 잉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등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 사회적 제도로서 뭐 신춘문예 같은 거 등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상당히 재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걸 튀어넘었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을 했나. 몰입이 가장 아름다운 몰입.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몰입이고, 인생을 가장 가치 없이 만드는 것은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우리는 지금 산만함 속에 쌓여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카톡 오지요. 과잉 정보, 유튜브가 온갖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전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슨 문학 이론이 뭐 어쩌고 저 조지와 감베니 디아스포라 어쩌고 이럴 뭐 하면 조금 멋져 보일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조금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유튜브나 그런 데 더 전문가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하나 할까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골랐거든요. 여기 어울리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이거 하십시다 그런 거 없으세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네, 그러죠. 뭐 그럼 그게 또 제일 좀 많이 혹시 누가 좀 멋있게 낭송해 주실 분?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자, 집에 가서 아유 내가 할 걸 그때 했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낭송해 주세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기. 한겨울 못니절 사랑하고 한계령점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분열을 날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구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도마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분열은 조금씩 군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띄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리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껑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부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군요. 또 이렇게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시를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우기 때문에 소리로 전달받는 전통이 조금 짧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리의 전달이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낭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묘하게 현 시단의 시들은 저 리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사이사이 좀 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린 시절에 광주에 와서 4.19를 맞고 서울에 오자마자 5.16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 새마을운동, 군사정권, 그 다음에 학교 교사를 하면서 10월 유신, 그게 이제 소위 586 세대를 제가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쭉 군사정권을 겪으다가 1980년대 이제 그 문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게 80년대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격동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하나는 뭐냐면 전통 그러니까 70년대까지가 우리 전통 농경사회예요. 아까 제가 유학을 어린 시절에 11살에 유학 가던 그러니까 고래 전통사회로부터의 탈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쬐끄만 구멍이. 그래서 그 전통 가부장사회로부터의 탈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자라서 시집을 갔더니 어마무시한 조선사회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까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그 9시 뉴스를 보니까 오늘 폭석이 내려서 한계령이 아니라 대관령이었어요. 그 뉴스의 현장은. 그러니까 팩트는
대관령인데 그 팩트에다 자기의 그걸 하는 걸 팩션이라 그러잖아요. 픽션, 팩트와 픽션 해서 팩션. 그래서 대관령 그러면 괄괄괄 해갖고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한계령 그래야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명의 한계는 추운 경계선이에요. 근데 한계했을 때는 한계를 벗는다라는 뜻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계령을 위한 연가로 했거든요. 뭐 대중가요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떨까 하다가 한계령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런 꿈,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지금 폭설이 내려서 대관령에 차들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저는 그때 가정주부였으니까 아유 김장은 해야 되는데 이거 날씨가 춥게 배춧값이 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길 안 갔지? 가서 요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다 추적이 돼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 뭐 꺼버려야지 좌우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싫어하세요 그래요. 그냥 뉴스 보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계령을 위한 연가. 옆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옆자리에 태우고 나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그 문학 속의 자유로움. 근데 이 시는 또 남성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살면서 아까 짜장면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그 가벼운 예를 들어서 조금 무거운 테마를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제가 자라온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 제도의 불합리를 배운 거예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민학생이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라는 글로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주로 전화 오자마자 제가 뽑혔다니까요. 저도 어용문학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정치적인 문제성과 사회적 제도로서의 자유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얻은 거는 이거는 가부장 전통이 너무 이 여자하고 딸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데 왠지를 모르겠어요. 제사를 대여섯 개 지냈거든요, 제가. 그리고 3대 독자 뭐 했고 아이 아들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조성을 위하는 거고 500년 동안 해오던 거를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서 뭐 그것을 시켰던 어른들을 뭐 이렇게 나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절절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80년 이제 광주를 거쳐서 82년도에 이제 드디어 제가 뉴욕 대학으로 대학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영어도 많이 너무 부족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의 오빠가 엘리트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분이 외교관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집 분위기가 그 잉글리시라는 거 한국어 외에 영어라는 것이 오빠가 타임지를 정기 구독했거든요. 말하자면 반기문 그 외교관보다 그 윗기 대사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얘긴데요. 그래서 아 영어라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뉴욕대학에 그 가서 얼마나 우리가 외채 사회국이었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더니 한국 여자 운전면허증을 처음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때인데 거의 무슨 인류 무슨 대학을 나온 여성들도 다 웨이트레스를 하고 있었어. 재봉틀 돌리고 뭐 워낙 나라가 가난하고 그날 또 미국이 워낙 또 뭐 기회도 많고 또 그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족해갖고 맨날 가서 앉아서 알아듣질 못하는 걸 어떻게 대학원인데 그때 저는 책도 많이 내서 현대문학상도 받은 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돈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잉글리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영화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를
영화 클럽이었어요. 뉴욕의 영화 클럽. 그거는 반에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일본 것은 그때는 완전히 반일. 일본은 일본인이라는 걸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볼 기회가 없어요. 36년의 안경을 통해서 일본 놈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36 일본을 많은 외국 중에 하나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본 문화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돌아가셨잖아요. 일본 노벨상 받으신 그죠? 그래서 그 작가들이 오에 겐자부로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샤카모토 류이치 음악 그 어떤 우리 한국 대중 작곡가가 표절했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나도 영향을 받았어. 쇼팽이나 모차르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본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36년을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객관적 지성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하지 않고 너무 감정을 많이 앞세우는 건 왜 싸울 때도 뭐 쳐봐 쳐봐 이러면서 왜 동네 쪼무라기 그러면 경멸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은 그때는 완전히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에요. 러시아는 소련이에요. 그래서 중국 막아져 있고 소련 막아져 있고 동구권도 으시시해요. 우리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대학에서 등단까지 하고 뉴욕을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뭐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해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원룸에 애들이 그 너무 더워서 그게 한 6층 아파트 6층이었거든요. 그 애들이 벌겋게 달아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에미가 문학을 한다고 영화를 보러 댕기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여러 가지 경황이 정황이지요. 그런데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일본에 저 많은 위대한 예술가가 있다는 거 우선 구로사와 아키라 요즘 이런 거 너무 흔하지만 처음 그런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여러분 뭐 그 영화 전통에서 영화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감독들이 러시아에, 그러니까 구소련에 유명한 감독이 영화에 시초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 헝거리, 폴란드 이런 공산국가의 너무나 진정한 예술가들. 그 다음에 중국. 뭐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뭐 혀끝만 조금 된 거지요. 그러나, 아, 여기서 내가 이거는 시시하게 문학을 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그게 크고 넓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뭐 다 알지는 못해도 눈을 뜨자. 첫째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 글로벌 의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건데요. 그 글로벌 의식 중에 한국어가 무엇인가예요. 나의 문학의 재료는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로 쓰는 한국인의 삶을 쓰는 것이 한국 문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고유어가 한 15%, 나머지 한 6, 70%는 한자어예요. 그리고 그 한자어 중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한자를 굴절어라고 하는 굴절어예요. 그리고 외래어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구성인데 그 일본을 통한 구성어, 저 굴절어, 그 중에 현대적인 뭐 경제, 사회, 언론, 문학 그 용어는 거의 굴절어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사실 오늘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립한국문학관, 문학관, 국립 이런 말이 일본을 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문학관에 갔더니 우리 어떤 대표들이 저는 아니었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 문학관 이런 건 우리말 신문 여러분 뭐 사춘기 합장 추억 전부 타관 뭐 이런 거 다 이거 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특히 신문 같은 것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 문화 이런 개념 자체가 일본을 통한 한자어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개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한 굴절어가 많이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한자어들이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고유말은 고유말 중에 조금 이렇게 의미를 표하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사랑, 얼, 뭐 이런 정도. 나머지는 거의 조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말이에요. 근데 외래어가 있잖아. 요즘 이 부적 언어가 많이 늘어가고 있죠. 아아 주세요. 아시죠? 그거 정도는. 전 그거 알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듣보잡도 알아요, 저는. 그다음에 대박 이런 말 너무 싫지만 개딸 이런 말 너무 싫지 않아요. 아, 너무 그것만 들으면 막 아,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조어가 정체불명의 신조어가 늘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현상, 이거를 아마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누군가 분석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괴기어가, 이런 합축어, 이런 축약어가, 그거 축약어는 좋아요. 인간이 발달하면 언어가 태어나는 거니까 좋은데, 사람이 알아먹고 서로 소통이 되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건 외래어에다가 한국어가 합쳐져 가지고요. 정말 괴상망측한 언어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GMP를 높이고 지금 커피를 먹고 SRT를 타고 쫙 왔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나라가 이 정도 소득이 됐으니까 문학관도 세우지 않습니까? 문학은 위대한 거지만 자, 여러분 집에 병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먼저 저 9119 불러갖고 앰뷸런스가 먼저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불이 나면 소방차 먼저 가야 돼. 꽃마차는 맨 늦게 가는 거예요. 꽃마차가 오고 놀이차가 갈 때, 우리가 유람차가 갈 때는 그때 그 집이 여유가 있을 때거든요. 문학관이 생기는 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문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고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고 이런 건 대구라는 고장의 어느 일면에서의 굉장히 역량이고 그 아름다운 그 꽃의 발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악을 쓰고 산다 하더라도 후대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갔느냐,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이 이렇게 이상한 축약어와 괴기어로 망쳐졌다면 이 정신의 황폐화라든가 살벌함이라든가 저주의식이라 적대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언어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할 것이며 문학의 역할은 또 무엇이며 이런 것은 한번 너무 좀 큰 얘기라서 그렇지만 실은 엄청난 테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어의 구성이 그건데 저는 아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 82년부터 84년까지가 제가 뉴욕 가 있었던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랬거든요. 학교 때 야 김서울이 영어 했으면 저렇게 좋은 시가 나오겠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얼마나 아름다워 맨날 그랬어요. 영어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김서울 영어 했어요. 김서울 시에서는요, 마그릿 윈덴버라고 1950년대 미국의 퓰리처상 받은 어느 여성의 시를 상당히 비슷하게 쓴 거 있습니다.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영어를 뭐 이렇게 유창하게는 아니었지만 초기 기독교 오산학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어는 바로 그런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언어는 세계의 중심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뭘 하나나 보려면 금방 들어가면 영어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건 잉글리시예요. 잉글리시는 미국말과 영국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어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게 잉글리시와 달러가 지배하는 거니까 이건 그것 때문에 늘 화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변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이제 peripheral language라고 P-E-R-I-P-H-E-R-A-L peripheral language 이게 발음이 쉽지 않아서 제가 외국 가서 할 때 peripheral 하도 외국 P-E-R-I-P-H-E-R-A-L language는 뭐 아실 거고 그래서 주변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장 중심어는 뭐냐면 English 1위. 근데 그 이 주변어와 중심어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얼마만큼 경제적 지배력이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뭐 전에 최근까지 한국어는 그래도요, 한국 9위였어요. 최근 유네스코 조사가. 근데 최근에 그래도 K컬처가 많이 이렇게 되면서 많이 좀 앞으로 당겨졌다 그래요. 아마 공식 집계는 뭐 7위설까지 들었는데 제가 유네스코 그 통계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9위 정도 알았는데 자 독일어의 경우는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2위가 그러니까 1위는 잉글리시고 근데 거기 이제 스페니쉬가 23개국 언어가 스페인어를 같이 쓰잖아. 쿠바, 뭐 그쵸 여러분 스페인, 칠레, 멕시코 다 스페인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용 용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가 왜 그렇게 아마 4위인가 그런데 독일어가 왜 그러냐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낼 때까지만 독일은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프랑스나 독일어는 굉장히 우수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이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깊지만 그 실제로 사용한 인구가 쬐끄만 나라잖아. 여러분 캘리포니아가요 영국보다 8배 많은 나라예요. 캘리포니아 한 주가 영국 소득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49배가 어떤 건 쉬운 배라고까지 나 하와이까지 합치면 그렇게 코리아는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인디아나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케이팝 해갖고 우리 시계 뉴스에 적게 되면 자꾸 다른 거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의식에서 볼 때 한국어는 굉장히 그 아직은 영향력이 뭐 아직은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K컬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좋아요. 아직은 더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놓여 있어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까지 쓴 괴테는 다음에 유명한 파우스트를 씀으로써 독일의 문학을 키를 얼만큼 높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독일의 그 영향, 파우스트라는 거작을 쓰면, 그 다음에 세계 문학의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시죠? 그 잉글리시잖아요, 아일랜드가. 근데 그 아일랜드란 나라는 바로 제임스 조이스라는 위대한 문호 한 사람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는 자기 나라에 문학의 나라라는 명예를 선사해요.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지금 대구문학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작가 한 분 한 분이 문학관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저는 노벨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런 인터뷰도 했지만 결국 한 번은 우리 한국 작가도 노벨을 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터키의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최근에 저희 동갑이에요. 파묵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작가 제가 파묵을 한 10년 전에 터키 대사관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터키 대사관에서 한국 작가를 한 서너 분 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하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아, 난 뭐 영어도 못하고 내가 뭘 가고 다 안 오고 나하고 어느 다른 작가하고 둘이 저도 영어를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한 파묵이 제가 다녀왔던 아이오와 대학의 그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이라는 IWP 출신이에요. 해는 달라요. 그래서 공통 화제가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다음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문학은 키가 아주 올라죠. 존 쿠시라는 작가가 노벨을 탄 뒤로부터는 또 자기 나라의 문학이 탁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군가 하나쯤은 빨리 타주는 게 좋긴 좋지만 모든 걸 노벨에 노벨로 이럴 이유는 없어요. 외국에서 상 하나를 받았다 해서 갑자기 주목이 쏠리고 이런 현상도 상당히 문제예요.
상은 받을 수도 있고 뭐 받으면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한국인이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읽고 문학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노벨보다 중요해요. 근데 읽지도 않으면서 마치 4강에 오르는 축구 응원하듯이 뭐 누가 뭘 탓대니까 생전 알지도 못한 문학상인데 그 문학상을 또 한국 이 미디어가 과장해요. 세계 몇 대 문학상인 이런 그 보도 태도들이 얼마나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릿아릿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의식 속에 저는 아 이거 영어를 쬐끔은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영어 잘 못해요. 그러나 겁을 먹지 않은 정도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영어를 너무 샬라샬라하면 좀 미워해요. 제가 아이오와 있을 때 영어를 그냥 한국식 저 동양 여자 같이 하고 헤어질 때도 뭐 빠 이러질 않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막 참 폴라이트하고 굉장히 아시아 여성의 그 겸손함이 있다. 저 알았어요 그걸.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정도 내에서 그런 해서 저는 그 아이오와 가고 나서 한 2, 3년 할 때부터 윈드플라워라는 그것을 뉴욕에서 출판한 이후에 지금 한 14권 정도가 바로 한 지난달에 중국 시집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모든 게 까다로워지고 특히 이 시집이 하나가 나오는 데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민감한 나라가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 우리 경제 사절에 뭐 하나 때문에 어저께까지 나왔던 책이 ISBN이 안 나와서 그대로 1년쯤은 있다가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아니 요만한 시집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되게 시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시를 위대하게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가수는 한번 노래 지르고 가면 끝나지만 시인은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그 11개국의 언어 속에 14권의 시집이 최장은 7년을 기다린 것도 있고요. 빨리 나온 거는 그냥 한 1년. 그중에 이제 제일 고마운 것들은 알바니아어가 있어요. 이스마엘 카다레라는 굉장히 위대한 작가가 알바니아 출신이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알바니아 그러면 우습죠? 아니에요. 그 나라 가보면 훨씬 우리보다 더 국제적으로 내놓을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바니아어는 금방 나왔는데 그러기까지는 거기서 아까 소개는 일부러 안 했지만 올해의 시인상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올해의 최고 문학상은 아일랜드 시인이 봤고요. 올해의 시인상, 올해 작품. 그래서 제가 분수라는 작품으로 갑자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코리아라는 동양에서 터키를 거쳐서 알바니아가 마케도니아라는 극장에서 했거든요. 알바니아 민족이 우리는 한 나라 그러면 알바니아어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45%는 알바니안. 55%는 마케도니안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 속에서 민족이 막 부딪혀요. 여러분 스리랑카 그러면 타미르족과 또 싱할리족이 둘이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그거는 우리 개념이에요. 가서 보면 서로 민족끼리 싱할리와 타미르가 막 해서 굉장히 오래된 무기 녹이 쓴 칼을 대고 손들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근데 이것이 한국 사람은 찌르지는 않겠지만 무지하니까 그냥 찌르면 가는 거지 뭐 언제 이건 뭘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아까 그 쬐끄만 구멍으로 나왔던 그 소녀가 뭐 좋게 뭔지 성공했고 막 미담 같아서 좀 쑥스러운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짜장면도 그냥 입에 묻는 것만 생각하고 살고 그냥 너무 많이 고생하고 바닥도 많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명동역에서 내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싫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이 싫어요. 뭐냐면 왜 옛날에 버스 타면
어떤 그 소년이 올라와 갖고 임하는 종이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주면서 차 안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는 아파서 지금 누워 있고 어머니는 뭐고 제 동생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왜 껌이나 뭘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쪽지만 돌리잖아요. 마치 제가 제 이야기를 어디다 펴낼 때 꼭 차 안에 계신 여러분 이러는 것 같은.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우리 여기 여성이 많으니까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데 여성 문학이 차 안에 계신 여러분 같아요. 자기 신세 타령, 그 다음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서 마치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는 아파 계시고 남편은 뭐 술만 취하고 그렇게는 쓰지 않아요. 나름으로 다른 문학인 것처럼 쓰지만 대부분 그런 말하자면 센치멘탈을 극복하지 못한 거리감이 없는 지성의 거리감이 없는 자기 자신의 진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생으로 뱉어내면서 마치 배설 수준의 문학을 문학이라고 착각하는 요것만 좀 해도 좋아요. 요것만 해서 그 차 안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 역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매일 울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이를 갈고 그 얘기를 참는 거죠. 이를 바닥바닥 갈고 참으면서 이 아주 쉬운 얘기 중에 하나 화살을 꽂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됐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삼아서 마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 제 딴에는 좀 뭘 조금 씨앗을 한 마디씩 좀 넣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문학은 이건 내가 어디서 읽은 겁니다. 제 뭐 오리지널도 아닌데요. 저는 그 베니스에 있는 포스카리 대학이라는 데도 3개월 동안 가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베니스가 여행할 때는 낭만적이고 뭐 곤돌라 아저씨도 있고 뭐 좋지만 실제로 3개월을 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곳이에요. 습하지요. 관광객 도시가 돼서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물가는 천정부지 비싸요. 그리고 너무 쬐끔해요. 그래가지고 뻔히 길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눈의 쌍세포 고장이에요. 유대한 예술가가 베니스를 거치지 않은 예술가가 없으니까 그런 그 뻔한 것에 그냥 매몰돼서 3개월 보내다 보면 너무 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건져갈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딸에는 이제 뭐 르네상스서부터 뭐 바로 두이노의 비가를 썼던 일케, 뭐 괴테 뭐 이러고 좀 댕겼는데 저 베니스에서 시집이 2000년도부터 준비했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카포스카리 대학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쯤에는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안 갔는가? 아니, 줌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항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뮌헨이나 파리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정도가 보통 유럽 코스보다 더 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서는 옛날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뭐 무슨 시인하고 대담도 있고 뭐도 많지만 이것을 감수하고 가기에는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걸 막 둘러 마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최근에 어느 가수가 나이든 가수가 이제 돌아 굉장히 활력 있던 가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나는 활력 있다라는 것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그지요? 아니 뭐 안 될 건 없지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너무 의욕 열정 하면 돼. 뭐든지 도전이야. 이런 것에 또 내가 쌓여 있는 것도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것들이 뭔가 나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줌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 그 대신 이제 중국 시집 때문에 이제 항저우라는데 항저우는 2022년이 에시안 게임을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2023년 금년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너무 시설을 멋있게 해놓고 그
게임을 하기 전에 9월이랍니다.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을 좀 모셔서 그 시설에서, 그래서 작가들이 모이는 장소는 마장마술을 했던, 나는 마장마술이 어떤 건가 했거든요. 그 유명한 최 그 여사님의 따님이 했던 그게 마장마술이더라고요. 막 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좀 이렇게 젠틀 멋있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갔다가 딱 마스 게임하고 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세계 시인 소설가를 모셔놓고 이제 큰 아마 잔치를 하는 모양이어서, 저는 이제 거기는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이제 끝 마무리 삼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베니스에 가서 마지막 3년, 그러니까 2000,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베니스 대학에 가 있었는데, 거기 베니스 대학에서 마지막 오마주 베니스 이런 강연을 할 때, 그 베니스 역에서요, 한 1시간인가 기차를 타고 저쪽 밀라노 쪽으로 가다 보면 베로나라는 쬐끄만 역이 있어요. 거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줄리엣 하우스가 있어요. 또 로미오의 집도 저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랑 구조에서 장애물을, 원수, 집안끼리 싸워 이 장애물을 놓고 서로 그 사랑이 강렬하게 만드는 건 별로 대단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작법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 여기는 베로나가 있다. 한 시간 가면. 난 베로나에 가서 줄리엣 하우스를 보고 참 좋았다. 줄리엣의 창가에서 뭐 안녕 이러고 뭐 저기 포스트 카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나는 줄리엣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 그게 누구냐? 낭낭이라는 여인이다. 이제 물론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한국 문학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예요. 제 강연 제목이. 왜냐하면 물의 도시니까 베니스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의 첫 장은 물로 시작합니다. 임이여 저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 아가다. 이제 그러면서 조선의 유명한 황진이라는 여자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하고 먼저 간 임을 향해서 물에 비유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저는 따라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지 마라 뭐 이런. 그래 가면서 하다가 그래 그런 거 다 우리 한국 문학에는 물이 철썩거리고 있다. 베니스는 물의 도시지만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 다음에 정화수가 있잖아. 정화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례받을 때 물로 씻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나는 한국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낭낭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 낭낭이란 여자는 이런 여자야. 사랑하는 호동을 위하여, 그러니까 낭낭공주인데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낭낭나라의 공주란 뜻이지 이름이 없어요. 그것도 여성에 대한 그 무기명으로 여성을 표현했다는 거에서 여성의 그 어떤 비하를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낭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 나라에 잠이 온 거 스스로 우는 북이 있었어. 적군이 오면 찢었어. 자, 이 낭낭을 난 사랑한다. 줄리엣은 같이 죽었다. 뭐 좀 너무 줄리엣을 미워하진 않았지만 같이 죽었지만, 그것도 뭐 문학적으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북을 찢는 낭낭이 참 적극적이고 좋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나라를 배반하고 아버지 나라의 자명고라는 그 무기를 찢어버린 낭낭을 여러분은 불효녀, 그 다음에 배반녀, 나라를 팔아먹은 배반자라고 하겠는가? 그거는 문학의 시각이 아니다. 문학에서는 낭낭이 북을, 자명고라는 북을 찢을 때 그 떨리는 칼끝에 주목을 하는 것이 문학의 시각이다. 그 떨림, 그 죄의식, 그 사랑의 뜨거움, 그 격정, 그 파멸에 대한 욕구, 이런 것, 이 낭낭의 칼끝에는 그런 온갖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문학은 낭낭의 칼끝을 보는 거지, 낭낭에게 너 누구를 포섭해서 강을 건너왔냐? 너 패스포트는 가졌어? 주민등록증 대라. 불효,
너는 비애국자야. 아버지를 배반한 영원한 너는 아주 비윤리적인 아주 폐륜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문학의 시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 막 편하게 그냥 그래서 뭐 제가 뭐 위대하게 말할 능력도 없지만 그냥 뭐 쬐끄만 구멍에서부터 출발한 얘기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 그냥 사이사이에 제가 다 표현 못하는 것을 눈 밝은 여러분께서 귀 좋은 여러분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요 실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질문을 그래도 한두 개쯤은 좀 받아도 좋겠다 싶어서 혹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시를 많이 써보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 삼아 하나 여쭤보는데요. 선생님 소설을 한번 써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혹 있으시다면 시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없으신가 궁금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0번 막 상을 탔다 그 속에는 소설이 많아요. 그리고 희곡도 썼습니다. 그런데 해필 그 시인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장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만 시로 갔는데 항상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시인 저 소설가들이 뭐를 썼다 막 그때 같이 했던 그러면 내가 썼으면 쟤보다 100번 날 텐데 항상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 속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너레이티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가 이렇게 물론 감각이나 뭐 사물에 대한 어떤 포착도 있지만 이야기가 아까 한계령을 위한 연가만 보더라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썼던 것들이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나이가 뭐 나이 얘기하는 건 너무 싫고 여러분 그 나이는요 괴테나 뭐 이런 사람 자 괴테가 위대한 문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장수가 한몫을 해요. 뭐 이상이나 뭐 릴케처럼 일찍 죽어버려서 일찍 천재가 못 됐으면 우리는 오래오래 꾸역꾸역 살면서 위대한 작품을 완성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금부터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저한테 버거운 그 옷을 하나 지금 입혀 주셔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해야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 쓰는 건 늘 박재삼 선생님도 옛날에 그러셨어요. 안 쓸 때도 먹을 늘 갈고 있고 신문지에 다 끊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날 내가 한 획을 탁 끌이라면 안 꺼진다는 거예요. 늘 쓰고 있으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서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쓰고 싶어요. 근데 솔직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꽤 저는 말을 하는 동안은 솔직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언어라는 거하고 그 사실은 다 언어도탄 그러잖아요. 언어는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물과 실제를 막아버리는 가장 큰 도구이기도 해요. 어떤 남자하고 내가 한동안 좀 사귀었어요. 근데 사랑, 우리 사랑했어?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언어로 묶어준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언어로 묶어주는 언어가 정확한 것이 그대로 묶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거 뭐 불교적 용어지만 언어가 단절해버리는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무궁한 세계를 단절한 것을 언어도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론 뭐 제가 쓴다 해서 최소한 제 생애를 그대로 다 쓰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안 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참겠다가 게으름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쓰겠다 그런 것을 하나 북돋는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페인 문학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시인이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한번, 우체부라는 영화인데 파블로 네루다의 얘기를 뭐 흔해 빠졌어요. 지금 어디 치면 나와요. 근데 그 파블로 네루다라는 칠레 시인이 물론 노벨상도 받았고 뭐 최고죠. 스페인어권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인데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 최고예요. 내가 보기에. 사랑하라, 노래하라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노래하라. 얼마나 솔직한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한 18, 19에 집을 가출했어. 어느 농가에 가서 자는데 인부들 속에 농사를 좀 봐주면 밥은 먹여줘요. 근데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집 터미 속에서 다른 농부들하고 이렇게 자는데 집 터미 속에서 자요. 쥐들처럼 고개만 내놓고 다른 어디 끌려 그렇게 해서 자는데 자다 보니까 뭐가 뭉클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 아줌마야. 이 살이 뚱뚱한 아줌마가 이 소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밥에 계란이 하나 탁 들어와있어. 너무 솔직한데 그것이 그렇게 추하지를 않고 막 너무 이 시인이 막 사랑스러워요. 견딜 수 없게끔. 그게 문학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버마의 대사가 외교관이 돼서 갔다가 거기 아까 내가 타미르와 싱할리 여자들을 여자 중에 하나 타미르 여자가 좀 더 하층이거든요. 그 여자를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이 여자가 질투가 너무 심해서 가지 못하게 막 잡아당겨갖고 그거 혈투가 나는 것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근데 최근에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파블로 네루다를 가르쳤던 여자 시인이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여자예요. 중학교 때 이 파블로 네루다를 시로 인도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그 여성도 나중에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잠깐만요. 내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여자는요.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예요. 근데 이 여성이 노벨을 받고 파블로 네루다가 받았는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박경리 선생이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뭐 많이 불행한 것도 많이 겪었는데 칠레에 50페소짜리 돈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돈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지금 이걸 지금 그 집어넣었던 이유는 최근에 어느 텔레비전에서 저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이걸 꼭 가지고 왔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마침 있는 것 같아서 이건데요. 제가 지금 50페소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칠레 산티아고에서 그 환전소에 가서 50페소짜리를 달라. 어찌나 불친절하고 더러운 돈을 주는지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꼭 참고 했는데 나중에 밤에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아이오와 대학에 1996년도에 갔는데 거기 칠레 작가가 하이메라는 유명한 남자 작가가 그래서 18년 만에 그 남자 작가를 섭외를 해서 만나서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작가하고는 제가 뭐 무슨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게 그 남자 작가는 온 지 열흘도 못 돼서 필라델피아 어떤 여기자가 왔는데 너무 좋아서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작가에게 그 필라델피아 여기자를 따라간 거 그래갖고 그 워크숍에 끼질 않아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한 두 달 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절대 후회 안 하지 이래요. 그때는 그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야. 후회해. 그러면 난 너무 실망할 뻔했거든요. 너무 좋았어. 근데 가자마자 그녀는 좀 변했어. 뭐 이런. 그러나 너무 좋았어. 난 다시 내가 젊은 나이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야. 너무 좋았어요. 그런 대사가. 그래서
오늘 내가 니네 나라에 이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종이를 저 돈을 좀 했더니 그 익스체인지 하는 데서 너무 불치자라.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걱정 마.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한 장 더 줘서 제가 가지고 댕겨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저 그 파블로 네루다의 은사인데 파블로 네루다의 그 인기가 워낙 압권이고 이분은 최근에 한국에 번역 시집이 나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읽었거든요. 워낙은 굉장히 근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감동은 없더라고요. 줄 끄면서 보거든요. 저는 뭐 미친 듯이. 근데 그렇게 와 막 이런 건 아니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자서전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2019년에 칠레의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파블로 네루다에 대한 그 자서전 속에 여성을 그 탐의를 여자를 어떻게 하고 막 너무 재밌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인간 안 되겠다 해갖고 여성들이 파블로 네루다를 끌어내리는 막 플래카드가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험하고 뭐 조심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서전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뭐 무슨 미투에 걸리겠습니까마는 솔직하게 쓸 자신이 많이 없어요. 저는 꽤 솔직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서전 문제는 나 혼자 얘기만 쓰면 전 쓰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누구를 비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구조를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지 않나. 자서전 시로서는 조금 쓸 수가 있겠다. 조금 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오늘 문자 읽으시는 분 문정희 시인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시를 쓰므로써 시인으로서 어떤 주제 내지 단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 사랑, 우정, 고독, 이별, 운명, 행복이라든지 하여튼 제가 이야기 못한 것도 있겠는데 어떤 주제 내지 단어를 가장 관심을 갖는지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그 위대한 시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기획작은 없어요. 저는 기획작은 없지만 위대한 시인들을 보면 거의 시대의 시대에 대한 투시력이 있어요. 여성 시인들이 취약한 이유 우리 역사상 뭐 몇 분이 계시지만 그 여성 시인들을 떠올릴 때 뭔가 약간 공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분이 역사의 위대한 산맥이 안 되는가. 그거는 시대에 대한 투시력이 시대나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뭐 감정의 이야기 사랑 얘기 이런 건 많이 쓴 건 많지만 시대에 대한 투시력이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나. 특히 노천명 같은 경우는 6.25 그러니까 친일과 그 또 뭐 인공기까지 흔들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대에 사실 피해를 엄청나게 입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됐나. 그거는 처음 시의 출발이 자기 필연적 의지에 의해서 시인이 되지 않고 당신은 이광수나 김동인이나 김동환이나 이런 문단의 아주 거목들의 그 권유나 총에 의해서 인형의식에서 출발했다. 아니 이렇게 또 단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후배의 권리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 그거는 여성 작가이건 남자 작가이건 이런 건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대한 투시력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투시력은 어떻게 갖느냐. 사회, 이,
사회과학서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뉴욕 얘기하면서 깜빡 잊었지만 저는 그 뉴욕에서 제가 눈을 뜬 것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인접 국가에 그 위대한 예술들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로 끝냈지만 실은 사회과학서 읽었어요. 역사나 광주, 그래요 광주, 6.25, 4.19, 그 다음에 우리 이 제3세계라고 하는 것들, 이게 뭔가. 그래서 다는 못 읽어도 사회과학서. 그때는 판금서들이 많아요. 페미니즘도 요즘 흔하지만 그때는 판금서였어. 왜냐하면 이것이 휴메니즘이거든요. 인간은 평등하고 어떤 인간이 태어난 성분 때문에 차별, 흑인이 차별돼서는 안 되듯이 일정 종교를 가진 이가 차별돼서는 안 되듯이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성별, 젠더의 선택이 없이 딸로 태어났다는 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걸로 차별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휴메니즘이에요, 이게. 그 휴메니즘은 결국은 마크스 이론까지 가더라고, 그 당시 이론서로는. 그러면 거의 판금서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 그 성균관대학 앞에 논장이라든가 서울대 앞에 또 무슨 그런 서점에 가서 그 한 권씩 사는 기쁨도 있었어요. 특히 그 괜히 뭐 제가 뭐 다 그때 하지도 못하면서 왜 좀 그런 허영심 있잖아요. 즐거움.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투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과학서를 좀 읽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과학적 용어를 좀 가질 수 있어야만 아까 사물과 나 혹은 너와 나 사이에 지적 거리감이 생기지 그러지 않고 바로 감성을, 감정을, 감각을 뱉어버리면 그때는 반짝반짝한 신은 돼요. 신은 위로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한 역할은 있지만 위로, 뭐 한 역할은 있지만 진정한 문학은 저는 그런 말하자면 속에는 폐결핵이 걸려 있고 암이 걸려 있는데 여기 피 흐르는데 호호 김을 불어주고 밴데지 반창고를 넣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문학을 저는 그렇게 간지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결혼을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게 막 남녀의 문제, 결혼 내 조선 500년으로 제가 들어갔다니까 제사를 6번이나 지내고요. 제가 뭐 시댁어른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 시댁 얘기를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천해 보여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아들에 대한 아들 컴플렉스라든 이게 뭐지 하는데 제가 그때 야간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밤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저 낮에 내내 살림하고 애들 젖 먹이고 밤에 가면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낮에는 그 당시 그 사무실에서 재떨이 비우고 온 애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거나. 근데 16살이에요. 근데 문둥이가 얘가 유관순 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열사와 누나 속에 뭘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유관순 16살의 소녀, 아까 그 쬐끄만 역을 뛰어나온 11살의 소녀한테 뭐가 있듯이 이 아이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16살 아이가 만세 이러고 자유 이랬는데 난 너무 비겁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굴종하면서 그저 평화를 위해서 학교에 오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쓴 장시가 있어요. 아운의 의세라는 장시예요. 그게 나중에 그 유관순을 추적을 했더니 유관순의 사인은 자궁파열이에요. 그게 고문에 의해서 성고문 같지는 않아요. 어떤 수돗물을 뭐 급하게 틀었다. 그래서 유관순 탄신 100주년에 그게 재작년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열사가 그 저 돌아가셨던 그 바로 그 역사 밖에서 금난세 오케스트라가 이제 막 와서 이렇게 찬송곡 같은 걸 하는 데서 서시라는 걸 읽었어요. 가슴이 너무 메이고요. 아, 이 시를 쓰길 잘했다 뭐 이런 느낌 있었고요. 그때 그 제가 서시를 읽게 된 거는 제 시가 위대했다기보다는 절대로 아니고요. 유관순 누나한테 제가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은 이화여고가 한국 여성교육의 발상지예요. 한 120년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이화동산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뒷면에 벽면에 대리석에 서시가 벽면에 시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시비가 그렇게 유관순 열사 뒷면에 하나 있고 명봉 나비 한 마리 뭐 겨우 벌하 나오는 데 있고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날까지 경찰복을 대한민국 경찰복을 입고 죽은 순직한 경찰이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동안 뭐 정치의 신연이 지팡이니 하고 경찰이 갖고 있는 왜 4.19 때 학생들에게 발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명 때문에 한 번도 경찰에 대한 그 순직한 경찰에 대한 추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2만 명을 기념하는 비가 경찰국, 경찰 총국 앞에 와비예요. 이렇게 세우질 못하고 땅에 바닥에다 뉘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그 이름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 인천에서 수영하러 들어가는 아이를 뛰어들어가서 말리다가 경찰만 순직한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를 저 대신 읽어줬는데 제가 뭐 양보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었는데 그 와비에 마침 저에게 이제 해줬으면 해서 아 그거는 정말 진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와비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이게 빙가할 정도로 그래서 그 어쨌든 경찰 뭐 데모만 나도 왜 오히려 경찰이 다 죽은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우리가 격변을 거쳐오고 그 인간에 대한 모욕과 그 삿대질과 저주만 퍼부었어요. 그래서 아까 뭘 쓰고 싶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쓴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아우네 의새는 16살 아이들을 보고 이거는 유관순을 루나와 열사에서 벗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년대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무엇일까 이게? 88 올림면 허고 뭐 우리나라가 K 어쩌고 2000년대 그래서 2000년에 생명 중시의 시를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가 벌써 벌어지고요. 지금도 막 그렇잖아요. 쓰레기 문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명 경시가 왜 그러냐면요. 너무 속도와 자본 위주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생명성과 순수함에 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 ECO, 이코노미 이칼로지 할 때 ECO는 어원이 집이래요. ECO, 집인데 이코노미 그러면 집을 관리한다예요. 그 다음에 이칼로지, 생태학, 생명, 그거는 집을 연구하고 생각한다예요. 생각한 것이 먼저고 관리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경제가 먼저였어. 이코노미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칼로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 파괴. 그래서 저는 20세기, 21세기 문학의 테마는 생명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베를린에 있는 캐테 컬비츠라는 여성 조각가가 있어요. 노신이라는 유명한 중국 문호가 캐테 컬비츠에 대해서 쓴 이만한 글이 열화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캐테 콜비츠 뮤지엄하고 거기서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폴란드의 여성 시인 심보르스카가 살고 있는 크라코프라는 지금 헝가리의 수도는 바르샤바잖아요. 옛날 수도는 크라코프예요. 거기서 한 40분 가면 아우슈비츠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문제 이것이 앞으로 문학의 테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죠? 네. 아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테이프를 끊는 형국 이문열 선생님이 처음이시라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지금 놓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프를 끊음으로써의 어떤 약간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대로 그냥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이 마음으로 막 호응해 주시고 눈 반짝반짝 빛내주시고 뜨거운 숨결을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한순간도 꽃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